자, 실제 수익이 중요한 거죠. 어? 실제 수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대박 나셨죠? 라고 뭐 엄한 소리 해봐야 그런 거다 필요 없는 거야. 자, 위메이드의 흐름, 응? 위메이드의 흐름. 변동성만 나오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가격이든. 어?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시각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생각 버려야 돼요.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익 범위들이, 시가총액 8천억짜리를 7조까지 들어올렸었으니까. 8천억짜리를 7조까지. 저 수익 범위를 잡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 다만, 이 수익이 나는 과정 속에서 꼬리 달고 밀리고 꼬리 달고 밀리면, 뭐, 계좌를 두 개를 이용하셔서 한쪽은 채실, 한쪽은 뭐, 중기, 뭐, 이렇게 대처를 하시든. 윤정도랑 함께 하면은 완벽해요. 윤정도가 겁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대폰가? 아니지. 차익실현 해드릴 자리는 차익실현 해드리는 거고. 조금 뭐 에코프로처럼 아쉬운 종목이 있다면, 아니, 다른 데서, LG화학에서 초 대박 내면 되는 거고. LG화학 갖고 모자라 그러면 SM에서 추가 폭등 잡아내면 되는 거고. 그걸로 모자라 DB하이텍에서 10%도 잡아내면 되는 거고. 그걸로도 모자라? 오케이.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된 종목에서 또,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 에이, 위메이드가 있잖아요. 위메이드가. 위메이드가. 이 위메이드는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과, 또 애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앞방 선생님, 어제 미국장 관련주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시초가에 들어갔어요. 들이댔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위메이드 자료 보시면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위메이드, 아, 저도 눈뜨고 놓쳤네요. 아,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예쁜 궁디님 딱 보여주시고, 이 당시에 예쁜 궁디님 또 계좌 수익도 따로 있는 게 있을 텐데. 케빈 선생님 거기서 탁 튀어나와서, 이야, 위메이드 보란 말이에요. 딱 이래 가면서. 이 내용이, 응? 일로 옮겨져 있어도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위메이드, 위메이드, 위메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이러한 실력을 다 갖고 계세요. 펀드멘탈적으로는요, 이거 뭐 검증 받아야죠. 검증 받아야지. 이게 되겠어요? 이 결론은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지금 위믹스 재상장 추진 부분하고, 또 우리 앞방 선생님께서 오래간만에 나오셨잖아요. 차익실은 어디서 할지 딱 노려보고 있어요. DB하이텍, 연락이 올라가요. 아까 연락이 아니라 뭐 단어 희한한 거 쓰셨는데, 응? 타토니 선생님께서, 어? SM 라이브 방송으로 들으니까 너무너무 편안하게 대처하고, 응? 좋은 것 같아요. VIP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VIP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산 여력이 되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나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VV로 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 시간이 없으시니까 VV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시간 되실 때 들어오셔서 문의를 하는 게 VVIP방이지. 윤정두가 하루 종일 방송해요. 난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방송하는데 들어. 나는 자영업 하는데. 그러니까 VVIP방은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웃고, 즐기고, 호텔 강연에 막 서로 이제 뭐 이제 막, 응? 신청하셔야지. 혼자 오시기 쑥스러우셨으니까, 이제는 서로 인사도 더 많이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오셔야죠. 응? 얼마나 좋아. 개장 초에 벌써 이미 이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이번에 강연회장에서 이 종목 검색기 다 오픈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목요일인데 끝이 없어. 매수세는 얼마나 드렸는지. 내가 볼땐안 봐도 비디오야. 다른 방은 전부 차익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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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익실현. 근거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아, 목표 주가 맞잖아요. 차익실현, 차익실현. 아, 그따구 걸뭐 하려고 리딩이라고 하나? 그따구 걸뭘뭘 리딩이라고 해. 올라가더라도 더 따라 붙어야죠. 따라 붙을 종목은. 차익실현 해야 될 종목은 차익실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차익실현의 근거와 따라 붙는 근거가 명확해야죠. 명확해야 될 근거는 뭐예요? 차익실현의 근거는, 이거 거래가 제한적인데 더 올라가네. 이거 프로그램이, 우리가 프로그램 의지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제한적인데 더 올라가네. 뭐 이런 식의 개념. 코스모 화학,
6%의 체결 강국 122짜리 거래대금 330억 이미 터져 있을 때 9시 19분에 거래대금 저렇게 터져 있을 때 어떻게 해? 편입이지.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얼마가 코스모 거의 뭐 상한가 찍죠? 거의가 아니라 상한가 찍었나? 어 그러네. 34,000원 29.77이니까 상한가네 뭐. 어? 그래서 불기둥 종목 검색기 빡 올려놓는데 코스모학 여기도 7%. 이게 상한가 같잖아. 또 소형주 잡주 다 빼고 위메이드 여기 5.92 있죠? 어? 여기 이렇게 자르세요. 잘라서 주세요. DBI텍 5.47 있죠? 이걸 왜 포착을 못해? 코스모학 있죠? 이 수식을 배워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강연에서. 대표님 어떻게 하면 저 수식을 넣을 수 있어요?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나오나? 그러니까 수식을 배우실 분들은 오시고 또 한 가지는요. 종목 무지하게 많죠. 막 소형주, 대형주 막 겹쳐있죠. 응? 그렇잖아. 그리고 이거 종목 어디서 어떻게 잡을 거야? 뭘로 잡을 거야? 이제는 우리 전문가분들께서도 윤정도 수식을 많이 가져다 쓰십니다. 수식이라는 거 별거 없어. 윤정도의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일 뿐이에요. 응? 당장에 오늘 기준에 이런 위메이드. 위메이드 보여드릴 거 딴 거 다 필요 없이 위메이드 한번 보고 포트폴리오 마감 전략 봅시다.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응? SM의 수급도 봐야 되니까. 위메이드 다 필요 없어요. 변동성 거래 기준에 1000억 이상 터지면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요즘에 거래대금이 살아났단 말이야. 그럼 1500억, 2000억으로 봐. 어? 그러고 나서 개장초에 9시 10분에, 9시 반에, 10시에 이런 흐름이 나오느냐. 그리고 거래량은 우리 교육교재에서 그거 빼주세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거래량은 주가에 동행한다. 선행한다는 거는 벌써 이미 위메이드가 엊그저께 위믹스 상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응?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밀렸다가 오늘 터지고 다시 들어올린 거죠. 그걸 왜 못 잡아내나? 응? 왜 못 잡아내세요? 이거 33분 말고도 있지 않나요? 조금 전에? 이거 하나만 나와 있었나? 오케이 뭐 하나만 주면 되고 그렇게 해서 장중고점 돌파하고 거래 터지고 당중고점 돌파하고 하면은 1조짜리는 얼마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요. 응? 윤정도가 15% 딱 올라왔을 때 매수 사인을 드릴까 말까 진짜 어마어마한 갈등을 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근데 매매 사인 안 드렸어. 만약에 오늘 윤정도가 위메이드 매매 사인을 드렸다? 아이 끝나는 거지. 매수 사인을 왜 문자로 안 드려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알아서 다 잘 하시거든. 근데 왜 안 드려? 아니 먹고 넘칠 게 넘쳐나는데. 에? 그럼 예의 기준에 편입의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은 간단하고 단순 명료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이미 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이미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응?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 터져 있어요? 없어요? 이 거래가 어떤 기준의 거래? 응? 어떤 기준의 거래? 어떤 기준의 거래?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의 거래. 얼마의 기준인데요? 어, 1000억을 넘기면 된다. 응? 그러면 시장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축적한 종목이 된다. 2000억을 넘기면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 있네요. 응? 그러고 나서 다시 미끄러진 이후에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게 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 아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가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인가? 아니죠. 굉장히 쉽고 단순한 내용이죠. 거래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본다. 그러면 오늘 기준에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만 위메이드 정리를 해놓고 우리 포트폴리오 전체를 봅시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 22년 12월 이후에요. 이거는 23년 02월 16일의 기준에 위메이드 일봉 분봉으로 이제 다시 나눠서 보세요. 이미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선행을 했죠.
그리고 동행을 했다는 건 뭐예요? 거래량 터지면서 변동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다 확인하셨죠? 그러고 나서 5분봉입니다. 5분봉의 기준에 이렇게.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고 나서 뭐 한참. 요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우리는 1봉에서 확인하니까 필요가 없죠. 1분봉으로 볼까요? 1분봉. 상한가 뭐 그냥 뭐 오전에 문 닫아버린 거지 뭐. 이거를 속된 표현으로 이거를 놓친다? 윤종도한테 거래량 거래대금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걸 놓친다? 개장초에 거래대금 최상위 순위에 있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가장 완벽하게 매수가 잡힐 수 있었던 구간은 여기예요. 요게 얼마? 요게 요 자락이 15% 딱그 미만의 자락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 편입의 기준이에요. 전부 다 편입의 기준. 아니, 거래 터지고, 속된 표현으로 거래 터지고 미친 듯이 날아갔는데, 그게 벌써 며칠 전부터 거래가 터져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선행한다. 응?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직 시그널을 어떻게 짤까? 종목 검색기 어떻게 짤까? 그거 강연에 오셔서 배워가시라 그랬죠. 그럼 강연에 오셔서 배우시기 싫으시면 결론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강연에 오셔서 배우시기 싫으시면은 VIP 들어오시고, 그러나서 종목 검색기도 주세요 하셔야 되는데, 윤정도 거는 종목 검색기를 그냥 안 드린다니까. 저 기준에서가 딱15% 수준 범위까지예요. 그냥 명확하게 따지면은 15% 때까지 우리는 들여다 보거든요. 16%를 안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얼마? 4만 2200원 곱하기 116%. 요 가격 바로 밑에. 48,950원. 바로 밑에. 48,900원까지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48,900원까지. 요 자락. 그리고 나서 48,900원. 그리고 나서 저 고점을 넘기는 흐름에 개별적으로, 야, 요 정도까지는 내가 따라 붙을래. 왜? 앞전 고점을 넘겨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설정 범위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상한가에 대한 수익 범위. 당연히 개장 초부터 해서 쭉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그 수익 범위를 다 잡아가셨으면 제일 좋죠. 근데 만약에 개장 초, 그리고 이 순간에 빡치고 올라갔을 때 어떻게 알겠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 시간 돼서 종목 검색기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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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자, 포착된 종목이 나왔습니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만약에 수동적으로 하고 싶다. 그럼 그 기준을 배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 최상위, 프로랩 순매수 최상위, 전일 거래 대비해서 몇 퍼센트, 오늘 저점 대비 2%, 전일 뭐 종가 대비 2%, 뭐 이런 기준점들을 다그 수식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 수식을 제가 막말로 영업 비밀이잖아. 강연회에서 오픈해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넣을 거예요. 거래대금 최상위 50, 52, 그리고 프로랩 순매수 22. 그럼 중복되니까, 아무리 많아봐야 중복되니까 60종목이 안 나와. 그냥 50종목 그대로일 거예요, 아마도. 근데 뭐 60종목이라고 칩시다. 그 60종목 내에서, 그 60종목이라고 치고, 그 내에서 전일 대비 2% 플러스, 혹은 저점 대비 2% 플러스,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인 종목 싹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오늘은 급등이 전체적으로 나온 날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면 평상시에 밋밋했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 LG화학 이런 애들 또 빠져나가겠죠. 거래대금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추려지면 30개도 안 나와. 그 30개도 안 나오는 종목에서 회전율, 전체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회전율, 그리고 종목별로 전일 거래 대비해서의 기준, 그거를 9시 반, 10시, 1시 이렇게 다 쪼개놓을 거예요. 전일 거래대금 100% 넘기는 기준 1시, 전일 대비해서 100% 거래대금 넘기는 기준 10시. 지금 오늘 예를 들면 LG화학의 거래가 전일 대비 289% 떨어졌어요. 100% 넘긴 거는 장중, 오전장 중이에요.
그런 종목만 쭉 뽑아줘. 그렇게 추리면은 많이 나와야 다섯 개도 안 나와. 많이 나와야 다섯 개도 안 나와. 그걸 매매를 못해요. 그게 위메이드, 컴투스, 코스모학, 코스모학 1조를 이제 넘겼잖아. 그거를 강연회장에서 지금 이 수식을 디테일하게 오픈해 드릴 건데 절대 VVIP방에도 오픈 안 해요. 지금 두리뭉실 오픈시켜 드린 거죠. 체결 강도도 넣어야 되겠죠. 그 수식들 어떻게 할 거야? 응? 그 수식들. 강연에 오십시오. 강연에 오셔서 요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얘 목표주가 설정하고 싶어요. 주봉에서 장악형 떴죠? 어? 갭에 대한 기준점 설정돼 있죠? 목표주가요? 쭉쭉쭉이지 뭘 목표주가야. 어? 내일이면 거래 더 터질 거고. 응? 거래 터지고 꼬리가 달릴지 양봉으로 덮어도 올라갈지는 들여다봐야 되는 기준이고. 어? 주봉의 기준에서 뭐가 떴습니까? 장악형이 떴죠? 그죠? 일봉의 기준에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월봉의 기준에서는요. 거래가 실려 안 실려요? 실렸죠. 그리고 뭐예요? 상승장악 확인형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 난리 난 거지. 응? 작년, 재작년 하반기부터 해서의 시가총액 8천억에서 7조까지 땡겨놓은 이후에 이 대바닥에서 드디어 대바닥 거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꿈틀대기 시작해요. 어? 얘도 뽑아 놓을 거예요. 주관적인 생각 바꾸고. 어떤 주관적인 생각? 2분기 이후부터 해서 뭐 신작이 많이 나오니까 실적이 개선될 거다. 어? 펀드멘탈적으로는요, 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해 놓고, 그 내용은 배제해 놓고.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월봉으로 보니까 아 올라설 자리가 너무 많다. 그럼 우리는 뭘로 해석해요? 거래량? 아니지. 기본적으로 거래량 보고 거래대금 봐야죠. 그렇게 돼서 우리의 목표 주가의 범위를 조절을 아주 아주 적절하게 잡아가야겠죠. 오늘의 기준에 매직 계산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오늘 위메이드 이영철 연구원이 장중에 교육을 했잖아요. 그리고 코스모학 교육했죠. 그 교육했을 때의 현재가, 교육했을 때의 거래대금 최상위, 교육했을 때의 그 기준 전부 다 담아주세요. 코스모학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모학 위메이드 이런 종목만이 윤정도 기준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윤정도 종목 검색기. 무슨 얘기냐면은 위메이드 맥스나 이런 소형주에서도 나오고 바로 또 상한가 갑니다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시가총액 얘는 상한가 가서 5,900억 작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시가총액 어찌됐건 상한가 가서 1조 8천억짜리 종목 이런 종목을 들여다봐야지. 또 이제 시가총액 1조를 넘긴 코스모학 29.77% 상한가에 한옥가 모자르는. 근데 내일 기준에 보는 거예요. 오늘의 저 수급이 어떤 기준에서의 수급이 될런지. 순환성의 흐름에 좀 잘 지켜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에? 만약에 오늘의 기준에 놓친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 흐름 보시면 되죠. 코스모, 신소재, 화학, 컴투스. 내일 흥분하지 마세요. 어? 그리고 오늘 막판까지 이제 뭐 차익 실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잡아드렸는데 우리는 에코프로 전량 차익 실현됐고 금양 전량 차익 실현됐고 에코프로 BM 물량도 오늘 절반이 털린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차익 실현 범위 1.5% 밀렸잖아요. 장중에. 종가가 훌륭하다고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는 삼성전기처럼 눌려있다가 터지는 LG화학처럼 응? 먼저 강하게 올라왔다가 터지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에서만 먼저 더 들여다보는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수급 동향 범위를 잡아냅니다. SM 봐봐. 이거 기타 법인이 샀어. 이거 지금 IBK 이게 그러면 다 순매수로 잡히겠는데요.
이들이 더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얘들이 더살 거니까, 야, 대박이다. 12만 원, 어차피 12만 원에서 못 사니까 13만 원에서 하이뷰가 뭐 들어오나 보다. 뭔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불질렀네. 불질렀네.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못 기다리는 거 팔고, 기타 법인은 이제 블록딜을 하든 그런 메일을 부르겠죠. 야, 내 집은 얼마에 사가? 라고. 혹은 하이브일 수도 있고, 카카오, 응? 우군일 수도 있고. 어우, SM 따로 또 녹화를 하고요. 위메이드,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이런 위메이드 같은 종목, 상한가 종목, 농담이 아니라 매번 잡아낼 수 있어요. 매일 잡아낼 수 있어요. 윤종두와 함께 하신 분들은 거래대금 거래량 완벽하게 배우셨고,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잡아내시고 계시죠. 응? 매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요번 강연에 신청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강연에 신청하신 분들은 1개월 더 추가적으로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그 종목을 포착하는 방법. 나는 종목 검색기 머리 아파서 못 써요. 알려드리잖아. 거래량 거래대금에서 기준 잡아드리고. 강연에는 55만 원입니다. 강의 시간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완벽한 기법 빵자. 분기에 한두 개 나올까 하는 1조 이상짜리에서 상한가. 그거 잡으실 분들만. 그거 잡고 싶으신 분들만. 위메이드 형제가 아쉽습니다. 모니터링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위메이드 그 수익 범위들 이렇게 다 올려주셨잖아. 부럽죠? 위메이드 올려드립니다. 전화번호 밑에 있어요.